선수의 첫 트로피냐, 통산 여섯 번째 우승 트로피냐를 두고 이제 만나게 되는 김상우 선수의 김가영 선수입니다. 다섯 시즌째 LPBA 경력을 쌓고 있는 김상우 선수의 첫 결승 무대 파이널입니다. 골뱅텀 랭킹 현 32관승 1.692의 성적을 보여준 김가영 선수 18,300포인트로 랭킹은 지금 5위가 되겠고요. 이화연, 오지현, 김갑선, 정다혜, 임정숙 선수를 차례대로 꺾으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첫 우승 트로피 도전 1,200포인트 53위 12승 4패 0.693의 에버리지 6개 하이런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민영, 사카이, 오도이, 강지현, 백민주 선수를 차례대로 꺾으면서 올라왔습니다. 64강 1.2 하나하나의 에버리지 1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자, 결승전 무대입니다. 김가영 선수와 김상환 선수의 대결. 이제 1세트 김가영 선수의 촉으로 출발. 아주 신중한 얼굴 표정의 김가영 선수. 자들어 길게. 많이 좁아 보이죠? 자, 많이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속을 놓치는 김가영. 전 다섯, 김상환. 자, 안으로 긴 코스인데 생각보다 좀 두툼하게 걸렸죠? 네, 아무래도 지금 경기 초반이고 첫 큐이기 때문에 지금 네. 두께를 맞춰내기가 아직 초반이니까 네.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 첫 결승 무대 김상환 선수의 첫 스트로크입니다. 오호! 첫 스트로크이 큐미스로 출발이 됩니다. 아, 역시 좀 긴장한 모습이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지금 팔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 긴장한 탓입니다. 자, 큐미스. 자, 조금씩 이제 긴장을 좀 풀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첫 세트만이라도 좀 지나간다면 네. 조금 더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샌드를 노립니다. 걷게 올라섰어요. 김가영 선수가 21 시즌만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매 시즌 하나 이상의 트로피는 들어올렸죠. 지금 아직까지 우승 트로피를 지금 가져오지 못한 것이 이번 시즌에 그렇죠. 의아할 뿐입니다. 그렇죠. 자, 역시 그래도 열 번째 결승 무대여도 김가영 선수도 약간은 좀 긴장한 모습이 보이네요. 자, 김상환. 뱅크샷 대회전 길게 노린가. 짧은 진입이 됐죠. 그러나 나온 각도가 살짝 내려섭니다. 지금도 첫 큐에서 큐미스가 났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로크를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지금 네. 대회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를 필요로 했었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다면 지금 횡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었던 진로였는데요. 자, 두 이닝 서로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김가영. 자, 두 점짜리 갈 수 있죠. 되돌아오기. 쉽게 끌어냈습니다. 자, 놓칠 수 없는 공이죠. 저 사이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무조건 득점이 되기 때문에. 네. 돌리기. 앞쪽 살짝 벗어납니다. 스라스라게 놓쳤어요. 자, 지금 첫 원쿠션 위치도 너무 좋았고 끄는 양도 굉장히 네. 좋았거든요. 살짝 길게 떨어지면서 득점 실패.
김상우 선수도 지금 두 이닝 연속입니다. 자, 빗겨치기 형태의 리버스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내려가질 못합니다. 지금은 회전을 좀 더 역회전을 많이 줘서 지금 투쿠션 이후에 많이 꺾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회전을 네. 많이 주지를 못했어요. 밀려 내려가는 각이 안 보이죠. 아직까지 스트로크가 많이 뻣뻣하다는 네. 약간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물러 속을 한번 달래보고요. 뱅크샷 출발을 했던 김가영 선수. 자, 걸어치기. 자, 이거는 지금 3회전까지 봤어요. 자, 나오는 공. 나오는 공. 자, 코스 좋습니다. 아, 득점 투역합니다. 김가영. 걸어치기 대회전 코스인데요. 이 돌아 나온 코스도 넉넉하게 지금 돌아 나왔죠. 지금 세 가지 지금 방법으로 지금 방수가 엄청 좋았습니다. 네, 아주 잘 풀어냈습니다. 시즌 첫 경주 대회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던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연속 득점 또 들어가고 있는데요. 길게 돌리죠. 자,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살짝 길게. 자, 일단 뱅크샷만으로 득점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 자, 지금 뱅크샷이 들어갔다면 정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요. 아, 살짝 벗어났죠? 바깥 돌리기. 짧아요. 자, 일단 계속해서 좀 몸을 풀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같이 자신있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계속 어깨를 풀어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득점이 가능한 공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승 무대인 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죠. 그래서 결승 무대에도 이 경험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짧은 진입인데요. 오호, 살짝 벗어났죠. 지금 키스 처리까지는 굉장히 완벽했는데요. 네. 자, 이거 약간 좀 길게 떨어졌으면 양방향 코스도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아예 짧은 진입이 됐죠? 그래서 지금 회전이 많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의 김상암. 같은 코스로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두 선수를 지금 보내주죠. 출발 때부터 지금 어깨가 좀 무거워 보였어요. 어깨 힘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풀리질 않고 있는데요. 우선 어떻게든 첫 득점을 성공을 하면 조금 풀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네. 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돌리기. 자, 마지막에 회전이. 오호, 살짝 또 공간을 남기죠. 돌리기. 자, 아직까지는 뭐 경기 초반 뜻대로 좀 공이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1적골을 맞고 살짝 밀리는 모양새가 나왔어요. 예. 그 밀리는 모양새 때문에 지금 길어진 거거든요. 자, 이것도 뒷공간이 좀 보이는데요. 신경 쓰지 말고 돌려야죠. 걸렸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첫 득점이 나오네요. 김성하 선수의 결승점 첫 득점입니다. 저기 첫 득점이었으면 저공 사인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공은 좀 받아가는 걸로는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바깥 돌리기. 자, 연속 득점. 일단 연속 득점 물고 들어갑니다. 자, 투뱅크. 오호.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1적구가 나오면서 너무 얇게 맞으면서 이제 네. 걸어치기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아래쪽으로 좀 더 쑥 내려와 줬어야 되는데. 자, 뱅크샷 득점 실패. 두 점 앞서고 있는 김가영. 갓돌리기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짧은 코스로 리버 샌드가 아 미세하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슬아슬했는데요. 자, 마지막에 많이 밀려 내려오지 않고 리버 샌드도 많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굉장히 지금 속도를 잘 맞춰놨거든요. 네. 완전히 다 풀렸거든요. 자, 충분히 튕겨서 네. 맞아줄 법도 한데 아직 경기 초반이라 테이블이 많이 보드라운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4대2 7전 4선승제 결승점. 자, 뱅크샷 들어가면 동점. 아, 살짝 길었죠. 자, 한 1포인트 정도 조금 짧게 쳤으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좀 덜 풀려가는 모습. 이야, 살짝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 돌리기. 자, 이적구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빠질 데 없죠. 4이닝 만에 득점. 자매가 또 나란히 V 표시 한 번씩 해줘야죠. 그렇죠. 왜 가렸을까요? 네. 자, 빗겨치기. 불안한 오늘 주인인 김선아. 개가 좀 잘 안 맞았죠? 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끌려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됐습니다. 자, 김상호 선수 뒷겨치기로 갔죠? 아, 지나갔습니다. 정말 완벽한 모양이 네. 나왔는데. 공타가 좀 많고요. 이런 속도가 너무 확 밀려 내려왔습니다. 누구를 향한 응원인가요?
장하 선수의 응원 문구였던 것을 보이는데요. 자, 타임아웃. 자, 속점 앞서고 있는 김가영. 자, 투뱅크로 자, 걸어쳐서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자, 빨간색 공이 걸리면 걸렸고 꼈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베스트 샷을 하면 들어갑니다. 정말 잘 보냈죠. 자, 우회전으로 네. 저걸 똑바로 저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투뱅크 걸어치기. 정확한 진입을 뽑아냈습니다. 자, 뭐 박수가 터져야 되는 스트로크였습니다. 리플레이 한 세 번 더 보여줘도 네. 됩니다. 자, 대회전 가나요? 자, 코너. 오, 이게 살려줄 수. 네, 직접 내려오네요. 잘 말려왔죠? 아무래도 진입 자체가 살짝 끌려서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코너로 깊숙이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처럼 짧은 각이 잘 형성될 수 있어요. 감겨 왔습니다. 아, 인사를 하네요. 저 정도 키스는 이제 애교인데요. 네. 지금까지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는 김상현 선수예요. 그자 확률 좋습니다. 와, 그런데 살짝. 네. 김상현 경. 자, 길게. 자, 석자. 지금 쿠션에 내공이 굉장히 붙어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미세한 조절에도 지금 각도가 크게 변하거든요. 네. 먼저 빠져나왔죠. 자, 리버스 핸드. 리버스 핸드에 택시가 붙입니다. 슬슬했어요. 거의 동시에 따라가듯이 지금 자, 힘있게 붙이면서 자, 리버스 핸드가 잘 올라와줬어요. 한숨을 깊게 몰아내시는 김상아. 큐 하나하나가 쉽지 않죠. 자, 과감하게 뱅크샷으로 자, 나오는 공 돌아나갑니다. 크게 한번 노려봤는데요. 자, 1접구 2접구 정말 위치가 좋게 서 있었고 지금 원하는 면도 정말 정확하게 맞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자, 얇게 맞으면서 득점슛. 자, 안으로. 자, 리버스 핸드는 벗어납니다. 글로브가 또 뒤에서 열심히 김가영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요. 옆돌리기. 자, 키스 지나갔고요. 잘 맞추겠습니다. 이신영 선수. 이번에 세계 선수권 네. 이제 우승한 이신영 선수죠. 본인이 세계 선수권 우승하면은 비벼를 한번 넘어와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요. 자, 조만간 이제 얼굴을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걸어쳐서 넓게 빠집니다.
8대4 넉점 앞서고 있는 김가영 선수. 뱅크샷 오픈 브릿지. 자 플러스 2로 진행시키는데요. 자 내려옵니다. 다 만들어냈어요. 아, 뱅크샷 4개째 성공. 바로 세포인트로 진입. 아, 이 플러스 2 진입 아, 쉽지 않았는데요. 네 저걸 저런 속도로 또 구사를 할 수 있다니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아 두께도 잘 맞췄고요. 자 10대4 세포인트. 자 포쿠션 진입. 자 코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자, 좋습니다. 한 발을 마무리 짓습니다. 11이니에 딱 맞추네요. 굉장히 조금 힘든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후반부에 또 특징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눌러서 옆돌리기 포쿠션 잘 뽑아냈죠. 지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포쿠션으로 마무리 짓는 자, 이제 좀 몸이 좀 풀렸을까요? 이 세트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김광영 선수와 김상아 선수의 LPBA 챔피언십 결승전 1세트는 1대0으로 김광영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잘 푼 듯 보이는데요. 아, 최고 잘 풀어냈습니다. 두께를 잘 맞춰냈어요. 그렇죠. 지금 1세트에서 이제 공이 많이 안 맞았기 때문에 또 긴장해서 지금 못 칠 법도 한데. 네. 지금 잘 풀어냈습니다. 길게 오 키스 피해 갔죠. 자, 접전 지나갑니다. 2세트 큐가요. 깍돌리기 길게 뒤를 공략했어요. 자 그런데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짧게 형성이 됐는데 자세가 굉장히 불안했던 만큼 조금 네. 더 보완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슬아슬하게 빠지고 말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공간이 꽤 크네요. 자, 비껴치기. 자, 포쿠션으로. 자, 됐죠. 길게 잘 돌아왔고요. 자, 옆돌리기. 많이 돌아나가죠. 자 오픈 브릿지로 최대한 두께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두껍게 맞았습니다. 두 점짜리 갈 수 있죠. 뱅크샷 득점. 오늘 첫 뱅크샷. 자
여기서 밀림을 정말 잘 만들어냈어요. 네. 자, 이거 빠르게 공의 힘도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길게 돌렸습니다. 까돌리기 회전. 자, 득점. 조금씩 이제 풀려가나요? 아무래도 지금 어깨가 조금씩 풀려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1세트를 좀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페이스대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네. 아, 브릿지가 좀 좋지 않습니다. 5 쿠션. 잘 맞춰냈죠. 아, 진짜. 약간 이제 찍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찍어쳐서 회전이 정말 잘 걸렸기 때문에 잘 길게 형성이 됐고. 네. 지금은 공이 먼저 맞았기 때문에 굳이 인사를 안 했어도 되는데. 짧게 노린 건 아니었겠죠? 길게 노렸을 겁니다. 네. 자, 예의 바른 김상환 선수. 자, 리버스 핸드 각도가 어, 자, 괜찮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아, 득점을 합니다. 자, 헤이런. 헤이런을 뽑아냈어요. 뒷공 빨간색으로 비껴치기도 좋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드는데 정말 완벽하게 쳐냈습니다. 자, 이게 거의 뭐 횡단처럼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요. 와, 키스 빠졌어요. 리버스 핸드로 득점 합니다. 자, 이 키스가 와, 빙으로 빠졌죠.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네. 요럴 때 인사가 필요한 건데요. 자, 저 타이밍이 정확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준결승 무대 임정숙 선수 김가영 선수에게 3대1로 패를 당했습니다. 자, 세워치기. 그러나 두께가 약간 모자랐네요. 자, 하이런 6점을 뽑아냈습니다. 김가영. 조금 얇게 들어왔죠? 그렇죠. 지금 또 회전을 주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네. 지금 최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이런을 맞은 김가영 선수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요. 와, 끄면서 들어왔어요. 아, 컨트롤샷 멋지네요. 자, 지금 상단 당점을 굉장히 잘 활용한 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아, 역시 경력, 노련미가 묻어나는 지금 스트로크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배치를 정말 깔끔하게 풀어냈어요. 자, 꺾이는 스트로크. 베스트 샷이네요. 대회전 보이죠? 두께가 관건인데요. 자, 두께는 잘 풀어냈으나 아, 키스에 걸립니다. 항상 저 키스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세 번째 이닝 배전 키스. 자, 앞서 6점 하이런을 보여준 김상아 선수. 바깥돌리기. 자, 코너 가기 좋죠? 득점. 득점 확률이 워낙 좋은 이적구 위치였습니다.
그렇죠. 평소 같으면 지금 다음 공 배치도 한번 신경 써볼 만한 공이었는데 네. 지금 김상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득점만 보고 가야 됩니다. 네. 앞만 보고 정말 경주마처럼 달려야 그렇죠. 돼요. 돌리기 레일에 가까워서 약간 부담은 있는데요. 돌아 나갑니다. 네. 자 지금 일적구 키스 안 나는 두께로 최대한 잘 맞춰냈는데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돌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 하이런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얻은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공이 안 맞더라도 지금 자기가 네. 원하는 이미지대로 공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김가연. 나섯 점. 자. 아, 투 쿠션. 6점 차 앞서 있는 김상환 선수고요. 들어서 바깥 돌리기 길게 노린 코스. 오, 다시 키스가 한번 2차 키스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김가연 지금 야식에 지금 정신이 없죠. 아, 이 키스. 자, 1차 키스까지는 정말 아름답게 빠졌는데요. 대회전으로 내려옵니다. 자, 리버 센터. 와, 득점. 자, 레오 센터 잘 올라왔습니다. 안으로 짧게 나오는 공 있죠? 네, 득점! 이걸 또 완벽하게 풀어내네요. 네. 네,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각이었죠? 자, 이게 일적구가 굉장히 멀리 있고 네. 붙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곡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잘 잡아냈습니다. 네. 진입각이 필요합니다. 아, 30포인트 진입. 정확하게 30포인트로. 네. 오늘 뱅크샷이 1세트에 4개 있었고요. 이번 세트에 하나, 5개죠. 그리고 옆 돌리기. 자, 좀 쳐봐요. 오호호. 작게 빠진 공인데요. 너무 바짝 들어갔네요. 자, 두께가 조금 더 들어가던가. 좀 아쉬운. 돌리기였죠. 아, 직접 걸렸고요.
지금 생각보다 두툼하게 걸리면서 네. 앞으로 전진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뱅크샷. 가볍게 풀어냅니다. 뱅크샷으로 굉장히 빨리 따라왔어요. 네. 아, 그리고 또 잊었고 위치 좋죠? 길게 정확하게 노린 듯한데요. 그런데 돌아나갑니다. 아, 돌아나갈 공간은 있었어요. 스코어 8-8. 자, 동점까지. 자, 이런 공 놓치면 굉장히 허무해지거든요. 이만하면 들어갈 텐데. 아, 이 저 길만 아니면 되는데요. 자, 6이닝에 8-8. 대회전 노렸습니다. 키스 지나갔고요. 아이고, 리버스 샌드가 힘이 와, 득점 됐어요. 네. 아, 거의 뭐 공 흔들림이 보이질 않았는데 심판이 잘 봤네요. 나오면서 와, 야, 정말 이거 확대해서 또 잘 안 보이는 지금 네. 두께를 와, 이거는 뭐 심판밖에 볼 수 없는 공이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리버스 샌드 연속 득점. 세포인트 김상아. 아, 안으로 짧게 리버스 엔드. 자, 이닝이 빠르죠. 6이닝 만에 지금 세포인트 진입했습니다. 타임아웃. 자, 지금 거의 2점대에 육박하는 지금 에버리지인데요. 네, 타이런 6점이 컸죠. 두 번째 이닝에서 만만치는 않은 각도네요. 자, 지금 뱅크샷인 것 같은데요. 흰 공 뒤쪽으로 돌아와서 자, 걸렸고요. 자, 이 공이 힘이 빠질 듯. 아, 힘이 좀 약합니다. 네. 자, 일단 세포인트에서 이닝 넘깁니다. 자, 지금 힘이 약했을 뿐인데 지금 진입각이 상당히 좋았죠? 진입각 시도 지금 모든 것이 네. 다 좋았는데 하게 앞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까 아기가 먹던 소시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와, 뱅크샷. 김대현 선수네요. 와, 3이닝 연속 뱅크샷 하나씩 줄줄이 소시지로 뽑아내고 있네요. 더블 세포인트. 오늘 참 소세지 많이 나오네요. 네. 자, 동시에 세포인트. 10-10. 와, 이거 한 큐 싸움인데요. 김상아 선수에게는 이 세트가 정말 좀 필요한 세트이긴 한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다 가져와서 네. 지금 뺏기면 안 되는 골이고. 지금 김가영 네.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텐데요. 요걸 따내면은 경기를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아, 요 한 큐. 큐스.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지금 짧게 지금 돌리는 시도인데. 자, 상단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걸렸고요. 좁히면서 갑니다. 약간 길게 빠집니다. 일단 타임아웃까지 나름 이제 최선을 다했던 스트로크이긴 하죠. 그렇죠. 지금 스트로크를 조금 더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레일에 붙어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죠. 그렇죠. 지금 또 너무 들어가게 네. 또 투터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서로 세 포인트 대회전 자 부시아시 먼저 터졌어요. 과연 자 돌아서 대충 마무리 7이니 김상아 세트 하나 만회 아, 지금 네. 마지막 한 점 지금 저 두께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또 그걸 잘 해결을 해냅니다. 아, 김가인 선수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세트였는데요. 마지막 대회죠. 얇게 잘 걸렸죠. 그렇죠. 저 두께 굉장히 잘 맞춰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세트를 7이닝에 마무리 짓는 김상아 선수 11대 10. 자, 이번엔 얇게 공략했는데 아 이번에는 오히려 또 너무 많이 돌아나갔죠. 김상아. 자 지금 또 너무 얇게 맞으면서 돌아나가는 형태가 나왔는데 네. 지금 또 김상아 선수에게 또 좋은 공을 주고 말았어요. 그렇죠. 자 1세트에는 두툼하게 이번 세트에는 또 얇게 두께를 좀 보정하다 보니까 우리 얇게 빗나갔습니다. 좋아. 쪼 키스 지나갔습니다. 오늘 살짝 길게 떨어진 코스 자, 키스가 아슬아슬했고 득점도 아슬아슬하게 벗어납니다. 자 지금 또 이 5분 정도의 지금 휴식 시간이 또 어떻게 또 네. 작용을 될지 봐야 되겠는데요. 여치기 아 득점 아프라이 득점합니다. 네. 자 먼저 약간 좀 부담이 있었는데 아 이게 걸어치기가 됐네요. 빗겨치기가 아니라 거의 뭐 경계선을 넘나들었죠. 빗겨치기가 걸어치게 심판이 정확하게 봐야 네. 됩니다. 자 이번엔 빗겨치기 아 잘 올라왔습니다. 내려오는 속도도 아주 좋았네요. 그렇죠. 지금 상단 당점도 잘 활용해주면서 각도를 크게 형성해서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었어요. 자 연속 뱅크샷 자 투뱅크 원뱅크로 갔네요. 네 뱅크 걸어쳐서 짧게 내려온 코스 자, 공을 맞추질 못했죠. 투뱅크 확률도 괜찮았는데요. 우선 원뱅크도 걸리기만 하면은 네.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은 공이었기 때문에 자 원뱅크 잘 풀어냈습니다. 뱅크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김상훈 선수가 지금 1세트 초반에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 뒤로 점점 긴장이 좀 풀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봐서는 이제 긴장은 다 풀린 것 같고 이제 네. 하이런 6점에서 지금 본인의 페이스를 완전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LPBA 역대 첫 결승 무대 김상훈 선수. 김가영의 최다 트로피냐, 김상아 선수의 첫 트로피냐. 또 첫 결승인데 이제 상대가 네. 김가영 선수이니만큼 우승하면은 굉장히 값질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리버스 엔드. 내리는 각도 힘을 아주 잘 풀어냈죠. 자, 지금 굉장히 예민한 두께, 예민한 지금 각도인데.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 흔들림 없는 김가영 선수. 아, 앞쪽을 자, 돌았고 너무, 커너. 좀 너무 바짝 돌았나요? 네, 좀 짧아 보이죠? 자, 똑같이 3득점으로 반격을 가는 김상아. 세 번째 이닝. 똑같이 뱅크샷도 하나씩. 저 두께로 뺄 수밖에 없네요. 이 자칫 잘못하면 키스가 날 뻔했죠. 항상 대회전은 키스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네. 자, 좀 어려운 대회전이었습니다. 얇게 옆돌리기. 와, 이게 살짝 회전을 타고 멀어졌어요? 자, 이보다 더 완벽하게 칠 수 있나 와. 싶을 정도인데요. 네. 옆돌리기 포쿠션 진입을 노렸는데 돌아나갔죠. 3세트 3이닝 3대 3 타임아웃입니다. 지금 오히려 김가영 선수에게는 지금 이게 체력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시합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상아 선수는 이제 김가영 선수보다 2시간 더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당겼죠. 그러나 짧게 빠집니다. 지금 김상아 선수의 자매 애기도 열심히 응원. 돌리기 잘 넣으면서 득점. 자, 다음 공 배치 또한 굉장히 좋게 섰습니다. 옆 돌리기 잘 잡혀 있죠. 넣기 풀어냈고요. 자, 또 옆 돌리기. 자, 내려오는 노란색 공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넣기 밀어내고 득점도 연결. 자, 옆돌리기 잘 풀어냈고 뱅크샷도 노릴 수 있는데요. 생각이 잠깁니다.
뱅크샷 놀이죠. 그렇죠. 지금 뱅크샷이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결대로 가는 이 3 뱅크는 모두 성공하고 있네요. 오늘 김강현 선수는 지금 뱅크샷이 나오면 무조건 지금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득점률이 좋기 때문에. 와, 오늘 9개째. 지금 보너스로 받은 점수만 9점이에요. 네. 8대 4. 비껴치기. 아, 각을 더 눕히질 못했네요. 김성환. 자, 8대 3. 너무 내려갔죠? 그렇죠. 지금 많이 밀릴까봐 지금 또 두꺼운 두께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자, 김상환 선수 대회전. 자, 각도는 좋은데 지금 이게 자, 힘이 되나요? 자, 조금씩 늘어지면서 내려옵니다. 대회전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 세트 대회전에서는 밥 숟가락 하나 약간 모자라는 힘이었는데 잘 붙였네요. 소세지 뺏어 먹고 온 것 같아요. 네. 다시, 아, 이게 좀 자, 네. 역회전 넣어치기. 조금 더 컨트롤이 필요했죠. 다섯 번째 이닝. 지금처럼 역회전을 줄 경우 원 쿠션 이후에 많이 튀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이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앞쪽에 맞았어요. 네. 자, 뭐 충분히 지금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코스이긴 했죠. 자, 이제 코너에 박혀 있습니다. 악한 진입. 필요하겠죠. 대회전. 조금 짧은 느낌인데 바로 돌아서네요. 두께가 좀 맞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두께 실수는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1적구가 굉장히 좀 멀었기 때문에 하단 당점이 지금 많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서 각이 좀 짧게 형성이 됐습니다. 바로 돌아서는 김가요. 자, 두께 아, 이게... 잘 깎아냈는데 네, 오, 끝까지 늘어진 모습까지 잘 정리는 했는데요. 쉽지는 않았죠. 자, 두 선수 또 갑자기 또 수비 싸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아, 이게 업각에서 지금 대회전 노리는 각인데 정말 예민한 두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두께만 해도 굉장히 잘 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계속 쉽지 않은 공입니다. 아, 이거는 공을 놓쳤어요. 워낙 예민한 두께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지금 두께 네. 미스가 나왔습니다. 아주 지금 얇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각이죠. 얇은 두께 아니면은 지금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코스입니다. 또 얇게 걸린다고 해도 또 알맞은 회전이 걸려야 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공이에요. 자, 투뱅크 걸어치기. 자, 이걸 또 잘 걸어냈어요. 일단 걸었는데 뒷공간이 좀 보이는데요. 네, 뒷공간. 아, 거의 근접했어요. 저 네. 빨간색 공을 지금 맞춰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뭐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진짜 정말 결승전다운 지금 초이스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투뱅크 생각보다는 약 1mm 정도 좀 두께가 더 걸렸어요. 조금만 네. 회전이 적었더라도 지금 좋았을 텐데. 대단합니다. 자, 8대 4 넉점 앞서고 있는 김가영. 자, 역회전. 아, 많이 누웠네요. 많이 걸리네요, 또. 김상아. 자, 또 어려운 코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3점, 4점이면 또 세트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네.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넉점차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김상아. 적당히 밀려야죠. 적당히 밀려야죠. 아, 너무 밀렸어요. 참 이 더블 쿠션 적당이라는 말이 참 쉬운 말은 아니죠. 예. 저 밀림을 잘 이용하느냐 네. 억제를 잘 하느냐 정말 그 차이가 네. 저 더블 쿠션을 정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뚫을 수 있죠. 자, 회전. 아, 그러나 자, 너무 두껍게 걸리면서 살짝 밀려서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네. 아, 이게 퍼지질 못하네요. 자, 이제 멈췄네요. 오픈 브릿지가 좀 길게 그런 원뱅크 넣어주기. 퍼지질 못했습니다. 아, 이제 좀 약간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안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4이닝 연속 공타. 자, 그리고 3뱅크. 자, 이것이 또 회전. 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놓쳤죠. 자, 3뱅크 바로 노린 공이었는데 좀 길게 빠졌어요. 자, 공에 좀 운이 따라준다면 지금 같은 형태도 또 득점이 되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행운이 오지 않고 있어요. 자, 똑같이 지금 4이닝 연속 공타. 길게. 아, 근데 너무 길게 돌아 나갔어요. 자, 지금 같은 공을 미스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고 네.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직접 노린 공처럼 보이긴 했는데요. 자, 지금 직접 노려야 되는데 네. 길게 너무 길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8대 4 넉점 차고요. 자, 이것을 샷으로. 아, 그러나 투 쿠션. 똑같이 공타 행렬. 정확하게 지금 3포인트에 맞았어야 돼서 네. 득점 확률이 굉장히 아, 적은 공이었죠. 지금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어깨가 좀 굳었나요? 역돌리기.
6이닝 만에 득점으로 돌아섰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득점 확률이 지금 좋은 뱅크샷입니다. 끝내기. 아, 약간 길게 빠졌죠? 살짝 길게. 백샷. 아, 이번엔 또 짧게 진입. 6이닝 연속 공타. 자, 초반에 굉장히 빠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조금 또 루즈해졌습니다. 짧은 진입으로 득점 실패. 자, 원뱅크 걸어치기인가요? 자, 흘렸고요. 끝내기! 아, 득점! 김가영! 뱅크샷 끝내기. 아, 이번에도 11이닝 맞췄죠? 오늘 뭐 11이닝에 뭐 있나요? 네. 뱅크샷을 퍼뜨리면서 한 세트를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1. 자, 공타가 꽤 길어졌었는데 자, 그 뒤로 석점 플레이. 야, 정말 잘 걸렸네요. 깔끔한 스트로크였습니다. 그래서 3세트 김가영 선수 뱅크샷 끝내기로 11대4 잡아냈습니다. 2대1로 앞서 나가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4세트 김상현 선수의 초구. 2세트의 촉을 풀어냈던 김상하 선수 결국 또 2세트도 가져갔습니다. 아, 힘이 약간은 아슬아슬한데요. 아, 코스는 멋있답니다. 굉장히 네. 좋았는데요. 초를 놓쳤습니다. 자, 김상하 선수 지금 3세트에서 많은 점수를 득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껴뒀던 지금 점수를 여기서 다 폭발을 시켜야 네. 됩니다. 바깥 돌리기. 짧은 진입. 똑같이 공타 출발. 자, 지금 큐의 거의 끝에를 잡고 쳤어요. 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좀 임팩트가 조금 덜 들어간 것으로 보여져요.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됐네요. 위치를 길게 뽑았습니다. 네. 자, 역시나 지금도 일적구에 충격을 더 줘서 지금 각도를 더 짧게 형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임팩트가 잘 안 들어갔죠. 네. 아, 짧은 진입 리버스 엔드까지 들여다봤던 김상하 선수. 돌았고요. 자, 살짝 길어 보이는데요. 오, 자, 길게 벗어납니다. 공타가 진행이 되다가 또 한 번에 터지는 김가영 선수예요. 그렇죠. 오늘은 경기 흐름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네. 또 뱅크샷으로 계속 득점을 빨리빨리 올라가기 점수가 빨리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서는 김가영. 옆돌리기 분리각 중요하죠. 아 키스. 어 제자리? 다 다시 키스? 자 오히려 길어진 방향 쪽으로. 이야 세 번 놀랐습니다. 네. 자, 지금 키스 분리각이 조금 아쉬웠죠? 지금은 두껍게 해서 지금 앞으로 빼는 형태로 지금 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올라오는 키스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꽤 바깥 돌리기. 그렇습니다. 줄 수 없는 바깥 돌리기. 3이닝 만에 득점. 아, 짧아요. 자, 괜찮아. 두께 빼내기가 좀 만만치 않았는데요. 자, 지금 회전을 주기도 만만치 않았고 네. 지금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쳤을 경우 지금 또 키스가 있기 때문에 네. 김상아 선수. 아, 리버스 노리나요? 자, 리버스 샷. 100점을 합니다. 이걸 정말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네. 와, 진입가 완벽했네요. 회전량, 속도 모든 것이 진짜 완벽했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아, 연속 득점. 본인의 초구 세트가 좀 더 자신감 있어 보이죠. 그래도 김상원 선수 아무래도 좀 세트를 뺏기고 났을 때 조금 네. 더 긴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대회전 두께가 관건인데요. 자, 너무 두꺼우면 지금 이거 빨간 공 내려가는데요. 오, 앞쪽 살짝 지났고요. 오, 힘 충분하죠? 리버스 엔드 롤라운드샷 득점. 자, 두께 지나간 각을 아주 잘 뽑아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선택하면서 아예 네. 앞쪽으로 이제 키스를 처리를 했네요. 포쿠션 힘이 저 아 힘이 약간 네 약간 약해요? 네 약합니다. 네 조금 약했습니다. 한 바퀴만 더 굴러주면 되는데요. 자, 오늘 김가영 선수에게 이런 배치 지금 주면 안 되는데요. 가볍게 라운드를 갈라놓습니다. 11개째. 자, 오늘 뱅크샷 11개째. 어마어마하죠? 오늘 뱅크샷 치러 온 선수예요, 지금. 네.
8강 그 정다혜 선수 맞대결 직전에 시즌 8개 뱅크샷이었거든요. 김도현 선수가 11개를 추가했습니다. 정다혜 선수가 18개였었죠. 그 숫자를 이제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것도 11개를 뽑았는데 네. 단 4세트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게 대회죠. 참 길게 늘어졌고 김강영 선수의 부모님 어머님도 그 사고 당구 선수였었죠. 그렇죠. 코리아 당구왕 네. 출신입니다. 자 공타. 돌리기. 자, 됐죠. 자, 뱅크샷 말고도 굉장히 지금 차분하게 1점 1점 지금 잘 점수를 쌓아 올리고 있어요. 네. 자, 뒤에서 아주 박수 소리를 아주 크게 보내고 있는 김건영 선수 어머니입니다. 지금처럼 잘게 썰어서 내려온다면 지금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은 공이기 때문에 많이 끌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네. 대회죠. 또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네, 길게 빠졌죠. 지난해에도 휴원스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김가연 선수입니다. 그때 이제 4차 대회였었죠. 휴원스에서 또 맞대결을 했던 임정숙 선수와는 또 4강에서 먼저 만났기 때문에 네. 키스가 아하 키스 자, 두 이닝 연속 공타 이전 이닝에서 지금 바깥 돌리기 시도할 때 너무 두껍게 쳤기 때문에 지금 의식적으로 조금 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너무 얇았습니다. 공이 닿지 않게 조심해서 엎드리는 김가요. 안으로 짧게 느낌적으로 아주 진입이 좋았네요. 팀이 살짝 열리나요? 오, 오픈 브릿지. 자, 코어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으로 짧게. 자, 여기 빨간색의 공간이 살짝 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넣어치기를 지금 시도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왔나요? 네. 지금 이것도 투뱅크 또
드링크 두 번 세트였죠. 오늘 어마어마한 네. 드링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잘 풀어냈어요. 네. LPBA가 승전 뱅크샷 기록이 나왔습니다. 12개 기존 기록 11개를 깼습니다. 3세트까지 10개 이번 4세트에 2개를 더 추가하면서 12개 국민의 최다 기록 경신. 자, 8대 4. 비켜주기. 키스. 키스가 와. 자, 자 득점이 됐죠. 그렇죠. 장 쿠션에 두 번 걸치면서 내려왔죠. 순간적으로 지금 김강현 선수가 투 쿠션 아니었나? 네. 자, 너무 빨리 지금 진행됐기 그렇죠. 때문에. 자, 보세요. 원, 투, 쓰리. 자, 거의 예술구성에 네. 가까운 지금 행운의 샷이 나왔습니다. 키스가 쿠션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네. 자, 김강현 선수가 살짝 헛갈렸죠. 그리고 인사. 자, 스핀샷. 자, 스핀 더 쭉 내려서질 못하네요. 아, 어마어마한 지금 이닝을 보여줬네요. 운까지 따라줬고요. 자, 지금 또 저 사이 노란 공 사이 공간으로 지금 키스를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두께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보니까 좀 짧게 그러면서 좀 많이 끌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오, 키스 정말 잘 처리하고. 전아람 선수가 웰뱅 톱랭킹상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었군요. 자, 이번 세트 들어서 지금 키스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자, 1점 붙였습니다. 좀 남아 있고요. 돌리기를 길게. 와, 이게 앞쪽 살짝 빠졌어요. 아쉽게 빗나갑니다. 자, 김가영 선수 지금 이번 세트 들어서 길게 치는 공에서 계속 지금 길게 빠지고 있거든요. 살짝은 지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길게 노렸는데 모자라요. 단단차이 아니라 대회전 노린 듯했는데 뭔가 좀 덜 맞았죠? 지금 장단단을 네. 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장단단. 이때 단에 먼저 걸린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대전을 노리는 듯 하면서 이제 네. 단 쿠션 노리면서 올라오는 형태를 쳤는데 그렇죠. 네.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실패 샷이 되다 보니까 저허 키스 넣기에는 너무 좁은 구멍이었어요. 네.
쉽지 않았네요. 내려오는 공과의 또 키스도 지금 염려가 됐었고요.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실패했는데. 자, 걸어치기 가나요? 자, 비껴치기 형태로 네. 더블인데요. 아직 퍼지는 각이 좀 있습니다. 자, 놓쳤죠? 두이닝 연속 공타. 그리고 각을 좀 만들어준 느낌이긴 한데 아직 비껴치기 더블 포쿠션 진입 실패. 나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안 보이죠? 지금 이 노란 공 쳐서 자. 바깥 돌리기가 나오나요? 자, 살짝 네. 역회전까지 네. 이제 써서 각도를 길게 형성을 했는데 그래도 짧습니다. 자, 지금 치고 나서도 김가영 선수 좀 네, 후회가 남는 스트로크이죠. 다른 초이스가 없었나요? 좀 어려운 시도였습니다. 멋쩍은 웃음만 남기고 돌아서네요. 네. 지금 짧게. 자, 미세하게 빠지죠. 네. 스라스라게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9대4입니다. 김가영 선수의 이제 이닝이 곧 다가오겠습니다. 자, 또 11이닝. 네. 우연찮게 또 점수가 4점이에요. 네. 지금 백킹 세트는 다 4점밖에 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김가영은 이긴 세트는 모두 11이닝. 그러니까 다음 이닝을 예약해야 되나요? 자, 길게. 자, 예약해야 자, 되겠는데요. 네, 길게 빠졌어요. 자, 4이닝 연속 공타. 뭔가 루틴인가요, 지금? 네. 5점 차 극복에 들어가고 있는 김상하 선수.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김가영 선수. 11이닝. 뱅크샷이죠. 자, 넣어치기. 와, 이게. 자, 티코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자. 와,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는데요. 와, 나오는 코스에서 안 맞으면 웬만하면 뒤에서 맞거든요. 앞뒤로 다 빠졌네요. 여기서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졌는데 하필 흰 공이 딱 저 위치에 서 있어서 네. 모두 피해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앞쪽으로 기울었죠? 그럼에도 안 되는군요. 자, 들어 끝까지 내려오죠? 자, 득점 만들어내면서 세 포인트. 약속의 이닝이 왔습니다. 네. 6점량은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김가영 선수의 각오가 엿보입니다. 세 포인트. 돌리기. 자, 코스 좋아 보이는데요. 자, 괜찮아요. 내려옵니다. 7점만 무리했습니다. 역시 11이닝. 약속의 이닝입니다. 네. 김가영 선수. 4세트 따낸 세트를 모두 11이닝에 가져갑니다. 선수는 LPB 35번째
결승전에서 자, 지금 속도 조절 정말 완벽했고 두께 선택 또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역도리 11개 기록을 깨고 합격이 12개를 쳐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세트로 갑니다. 멋있는 마무리였습니다. 역도리깅. 자, 김가영 선수 오늘 초구를 모두 놓쳤죠. 1, 3세트. 자,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깻잎 한 장 차이로 빗나갑니다. 아, 오늘 이 초구에 대한 두께가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항상 길게 빠지던가 항상 짧게 빠졌으면 또 보완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짧았다 길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헷갈릴 네. 수 있어요. 자, 김상아 코너를 찍고 나왔어요. 됐죠. 김상아 러시아. 지금 더블 레즈는 세워치기인데 자 지금 세워치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세워치기 아, 힘이 좀 빠지죠? 자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자, 좀 더 힘을 내야죠, 김상아 선수. 오히려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네. 더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그렇죠? 지금 분위기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원뱅크 넣어치기. 오호! 오호! 살짝 네, 놓칠 뻔했어. 김상아 선수는 이거 안 맞은 거 아니야? 깜짝 놀랐죠? 자, 뱅크샷 오늘 13개째 계속 늘려갑니다. 지금 빠졌다고 네, 봤어요 지금. 그렇죠. 팀 동료 김진아, 김가영. 자, 대회 준특전 슈플로포즈가 바로 옆에 있었군요. 신정주 선수죠. 제일 끝에 앉아있네. 조명 빛이 좀 약한 곳인데. 10개 갔다가 속끝이 올라갑니다만은 아, 너무 바짝 돌았어요. 게 회전 컨트롤 하셨는데 놓쳤고요. 자, 몇번이 됐죠. 오히려 얼굴은 지금 초반보다는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네. 부담을 내려놔야죠. 자, 키스 조심. 하하. 풀지를 못했어요. 타이밍이 어느 정도 지금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키스는 정말 지금 풀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키스였는데. 네. 자, 포크션 지니님 어떻게 풀어내? 자, 얘 또 포지션 만들어냅니까? 자, 살짝은 좀 엇갈리면서 지금 포지션이 완성되지는 네.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는 되질 못했네요. 자, 1적구였던 지금 노란색 공 위치는 정말 완벽하게 갖다 놨는데 자, 2적구 맞는 형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자, 키스가 밀어줘야 되는데 키스도 빠져나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초구랑 비슷한 네. 지금 형태의 앞돌리기였는데요. 가서 길게 노란색 공이 툭 쳐주기만 해도 되는데 빠지고 말았네요. 자, 쭉 들어가야죠. 자, 끝에 걸치나요? 아, 야, 돌아 나갔어요. 자, 살짝 걸치지 못하네요. 자, 키스도 지금 잘 풀어냈는데 자, 네. 3포인트 지점도 약간 한 38포인트 정도 맞으면서 조금 짧게 형성이 됐거든요. 아, 이거 김 한 장 차이로 빠집니다. 자, 짧게 직접. 아, 길게 빠졌죠? 11이닝까지는 꼭 참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패턴인데요. 아, 살짝 길게 벗어나죠. 또 앞으로 또 뱅크샷을 또 얼마나 또 칠지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또 신기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총 13개의 뱅크샷을 뽑아내고 있는 김가영이고요. 자, 김상아 옆돌리기. 오, 자. 키스 분리각 좋았습니다. 사이 공간. 아, 그러나 블랙홀 빠지듯이 끌려 들어갔죠. 다섯 번째 이닝. 지금 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지금처럼 맞아야 될 공이 안 맞으면서 지금 김가영 선수에게 굉장히 쉬운 공을 주고 있어요. 네. 아, 이거 오늘 깻잎 벌써 두 장째 불러 오고 있고요. 전우람 선수죠. 웰뱅 톱 랭킹 현재 1위. 갓돌리기 지켰죠. 완벽한 배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오, 박수. 네. 먹을 건 먹고. 네. 오늘 뭐 다양한 먹방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갓돌리기 쭉 풀어냅니다. 자, 빨간색 공 바깥 돌리기로 짧게 지금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짧게 올라오는 각 충분히 맞습니다. 자, 점점 이제 트로피 쪽으로 다가서고 있는 김가영. 자, 세트도 리드를 확실하게 잡고 있고 네. 지금 심적으로도 굉장히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공이 몰렸죠. 지금 두 점짜리 갈 수 있어요. 자, 총 14개째 뱅크샷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머. 자, 우선은 APBA 결승전 신기록은 지금 갱신이 네. 됐는데요. 약 30포인트 진입하면 되겠죠? 조금 더 봐야 되나요? 자, 지금 한 35포인트 정도 맞으면 네. 딱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자, 아, 만들어냈어요. 14개째 어마어마한 개수입니다. 자, 김상하 선수가 김가영 선수에게 오늘 뱅크샷 무수히 얻어맞고 있습니다. 정말 두들겨 맞았어요. 네. 자, 어마어마한 뱅크샷 14개째를 성공. 그리고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비껴치기. 자, 각도 괜찮습니다. 자, 좋아 좋아요. 보이는데요. 자, 드로카비서 이제 매치 포인트 김가영 여섯 번째 우승 트로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로피아비와 이제 동률이 될 수 있는 트로피의 개수 챔피언십 포인트 8점 차. 야, 덤덤한 표정이네요. 오픈 브릿지 더블. 아, 너무 내려왔죠. 자, 아직 약속의 이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 템포 쉬어가네요. 아, 부모님들이 더 긴장하고 있네요. 너무 밀렸습니다. 자, 8점 차. 자, 너무 깊나요? 어, 너무 깊어요. 아하. 김상하 선수 오늘 정도 마음을 좀 내려놨나요? 아무래도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아무래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죠. 네. 자, 마지막도 넣어치기 뱅크샷. 자, 총 15개째 도전. 충분히 빼낼 수 있죠. 출발. 어. 자, 아, 키스가 이게 너무 얇게 맞으면서 지금 네. 키스가 났어요. 키스. 몸이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아버지는 김가영 선수가 뺐을 때 더 웃음을 더 네. 활짝 웃으시는데요. 깨치기. 자, 지금도 코너 쪽으로 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트로피를 위한 이제 단 한 포인트 김가영 바깥 돌리기. 5 쿠션으로 봐야겠죠? 자, 충분히 키스 배제시켜놓고 돌아섭니다! 돌아나가요! 이야... 한 이닝 더 갑니다. 김상만 지금 거의 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지금 웃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살짝 벗어납니다. 자, 터클샷 5이닝 연속공타. 자, 10대 8점차 챔피언십 포인트 3번 네 번째 기회. 자, 옆 돌리기 길게 지금 시도하는데요. 자, 옆 돌리기. 그래서 키스가 나고, 우와, 빠져나갔어요. 오, 오히려 지금 키스가 도와주는 형태였거든요. 자, 지금 1적구가 굉장히 또 쿠션에 붙어 있었고 상단 당점이 좀 많이 작용되면서 지금 많이 휘어 들어갔어요. 네, 자, 옆 돌리기. 자, 여기서 한번 잘 걸렸는데. 네. 그 다음 연속 두 번 충돌을 내는 노란색 공이었네요. 자, 김상아 안으로 갑니다. 키스 타이밍. 자, 이 키스가 지나갔고. 자, 득점. 끝까지 최선을 다한 김상아 6이닝 만에 득점. 모두가 지금 방심하고 네. 있을 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네, 득점을 내든지 말든지 열심히. 자, 음료수가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이겨지게 대회전. 아, 좀 좁아지면서 내려오는데요. 아, 살짝 돌아 나갑니다. 자, 7점. 비껴치기 형태의 이제 세워치기로 길게 챔피언십 포인트 다섯 번째 기회. 비껴쳐서 내려놓고 씁니다. 자, 조금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올라오는 각도 돌아나가네요. 자, 챔피언십 포인트 다섯 번째까지 일단 실패. 자, 11이닝을 가야 될까요? 자, 점점 약속의 이닝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돌아나가는 공이었습니다. 이제 챔피언십 포인트 뭔가 이제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되는 이 포인트가 쉽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게임이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긴장감이 그, 지금 다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쫙 내려왔어야 되는데 좀 밀리고 말았고요. 자, 김다영 선수의 트로피가 될 것이냐. 단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챔피언을 위해서 여섯 번째 챔피언십 포인트. 바깥 돌리기 짧게. 자, 내려옵니다. 것이 없습니다. 자, 득점 마무리 김다영. 첫 번째 챔피언십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우승을 차지하는 김경 선수. 정말 힘겨운 1점이었습니다. 네. 아, 현스 대회로서는 2연패가 되겠네요. 디펜딩 챔피언 다운 지금 면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대 여섯 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김경 선수입니다. 아, 이번 시즌 또 랭킹 1위예요 지금. 네. 시즌 경주에서 준우승 한 차례 차지를 했었고
결승 무대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던 김가영 선수. 김가영 선수가 아이언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여섯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오토그래프 우승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또 뱅크샷 또 무려 14개를 날렸던 김가영 선수. 자, 이번 우승으로 상금 랭킹, 포인트 랭킹 모두 선두로 올라서게 되죠. 진짜 정말 신기록을 계속 써내려가고 네. 있는 선수입니다. 우승 트로피는 이제 스롱피아비하고 동률이 됐습니다. 같은 개수 6개가 되겠습니다. 바깥돌이 짧게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포인트였습니다. 5세트 접전을 펼쳤고요. 4대1 승리. 김상하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대였어요. 네. 김가영 선수가 김상하 선수 우승 경력이 있는 사카이, 강지은, 백민주 선수 경쟁한 우승 후보들을 제치면서 올라왔었는데요. 자, 앞으로도 또 많이 볼 수 있는 얼굴이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하 선수도 아주 열심히 잘 싸워줬고요. 자, 바로 시상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1 승리를 이끌어내는 김가영 선수 우승을 차지합니다.